아무튼 뭐 호텔에 딱 이렇게 떨어지고 다른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모르는 환경에 딱 떨어져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.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을 딱 해요. 아.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을 딱 해요. 아니 그렇게 외국 돌아다니시면 계속 갈 때마다 그러면 그렇죠. 시차 적응하고 트래플 시차가 적응이 될 만하면 또 딴 나라에 가면 또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우리 패밀리 멤버들이나 제 친구나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지금 뭐 뉴욕에서 2시면은 저기는 이제 뭐 밤이고 이렇게 전화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그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아 근데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 이거. 그러고 나서 또 저는 성격이 좋아하고도 금방 또 리커버리가 돼요. 그냥 바로 그냥 아 이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음악 틀고 좀 움직이면서 렛츠 고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와.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호텔들을 돌아다니시고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스위트룸 이렇게 모신다고 들었는데 제일 좋았던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유 잊어버릴 수 없죠. 가장 네 잊어버릴 수 없죠. 가장 네 왜냐하면은 예,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저도 기가 막혀. 예, 너무 나 일단 나라부터 나라 어디요? 일단 나라부터. 진짜 궁금하다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 홀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가봤지만. 파리라고. 파리라고.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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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인데 그 조지 생크라고 파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에요. 호텔 자체가 이름이 조지 생크. 조지 생크.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막 와우 무슨 뭐 루이 뭐 아니면 뭐 마리아 앙투아네트 막 이런 시대 그런 막 완전 클래식한 막 예 18세기 그런 고급스러운 막 금색 막 하늘색 이런 막 근데 너무 아름답고 온갖 게 카펫도 막 그렇게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데가 딱 있어서 어마마 하고서 이제 딱 긴장을 했죠. 또 하나 너무 기가 막혔던 건 뭐 가격 이런 거를 둘째치고 우리 신디 그 당시 제 신디라고 우리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갔었거든요. 제가 온다는 건 이제 신디가 온다는 거 알았는지 딱 보니까 우리 신디 쿠션이랑 그다음에 그 베드 시트 있죠? 시트 네. 거기다 신디 이렇게 자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강아지 집으로 줬어요? 그 다음에 그거를 신디라고 이름을 새긴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를 자수를 놨어 수작업으로?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정성스럽게 신디라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한 땀 한 땀 그리고 이제 뭐 그 강아지 밥그릇, 뭐 물그릇, 뭐 먹을 거 이런 거를 완전히 그 퍼피 존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 저는. 열심히 네. 아니, 혹시 네. 저를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? 저 거기서 열심히 네. 요리도 잘하는데 네. 웬만한 개보다 잘 짓거든. 네, 사실 이제 저